자, 우리 고2 이번에 11월 마지막 모의고사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우리가 화법, 작문과 문법이 분리가 되는데 그 분리 없이 기존의 방식 그대로 따라 했고요. 새로운 거는 자, 2022년 예비 모형하고 비슷하게 나온 거 하나는 마지막 고전 시가 그두 개의 작품 안에 내용, 비문학 지문과 함께 서술되었다라는 거. 요거 빼고는 바로 크게 기존의 모의고사와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문학은 지금의 현 고3들보다는 지문이 길어졌지만 우리가 내용은 훨씬 쉬웠고요. 고3들이 지금 바뀐 형태, 그리고 여러분이 2022년에 볼 입문 지문은 가나 두 개의 결합형인데 그것이 우리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형태를 본다면 자, 입문, 비문학에서 입문 지문이 하나가 나왔다는 거. 그래서 입문 지문은 한 개는 나왔지만 여러분 고3으로 가게 되면 입문 지문은 가나 결합형으로 나온다는 거. 하고 이 지금 고3이 되면 여러분 화법 작문과 문법을 선택해서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문법을 선택한 친구는 문법과 언어와 매체라는 걸로 합쳐서 이제 11문제가 나오고, 화법 작문 선택하는 친구들은 11문제가 나오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요 기존에 있는 방식, 화법 작문 10개, 문법 5개가 나왔다는 것이고, 문법은 기존의 방식하고 화법 작문은 달라진 내용은 없었다. 그래서 보기로 나온 문제 2문제, 나머지 문법 3문제가 나왔었고요. 우리 세 번째, 우리 문학에서, 세 번째, 우리 문학에서 바로 고전 시가만 비문학하고 결합된 그 작품 안에 비문학적 설명이 있는 내용들로 2022년 유형을 반영을 했다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비문학 지문은 길었지만 문제 내용은 쉬웠고, 문학도 우리 소설도 지문은 좀 길었지만 내용은 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모의고사에 점수가 지금 나오지 않은 친구들은 그동안 국어 공부 전혀 안 했거나 잘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건 시험을 보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무조건 고3 올라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지가 말한 것, 제가 말한 것처럼 글 읽기 능력. 글 읽기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글 읽기 능력, 글 읽기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건데, 이거는 비문학 지식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풀면 안 돼요. 자료 같은 거로 보면 안 되고, 일일이 문장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해설 강의에서 보여준 것처럼, 전체적인 서론이나 또는 각 문단의 첫 문장을 기준을 잡아서 예측하면서 선별하면서 정리하면서 읽어가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빠른 속도로 읽을 수 있고, 이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독서 영역만 잡는 것이 아니라 독서 영역도 잡아야 되고, 우리가 문학에서 보기랑 선택지 있는 능력을 이걸 통해 키울 수 있고, 화법 작문도 역시 대화를 된, 연설문으로 된 이런 독해이기 때문에 이 영역을 다 잘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글 읽기 능력입니다. 그래서 글쓰기 논리대로 이렇게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는 훈련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글 읽기. 그래서 시간 내 80분 안에 모든 지문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문학을 공부할 때 제발 뜻풀이 밑줄 치고 형광펜, 그리고 고3 되면 EBS에 매달립니다. EBS 반영돼도 다 지금처럼 보기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두 번째 문학의 경우에는 여러분 반드시 스스로 낯선 작품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는 작품도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보기를 기준으로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그런 다음에 보기를 설명한 선택지를 통해서 정말 논리적으로
핵심의 범위를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문학은 15분 안에 모든 영역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문학 공부에 대한 부담이 줄어요.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이 고3이 되면 우리 화법과 문법에서 문제가 네 문제 주는 대신 문학이 확 늘거든요. 그래서 문학적인 측면은 이제 내신처럼 암기 정리 자료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강의들을 듣게 되면 스스로 해석하는 힘이 줄어들고 이제 수능날 모의고사에서 낯선 작품 입에서 봤더라도 조건이 달라진 걸 스스로 해석하는 힘이 사라지게 되니까 반드시 문학 여러분들이 혼자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힘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해설 강의에서 오늘 다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문학 그렇게 꼭 접근하도록 하시고요. 문법과 합법작문, 합법작문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철저하게 독서 영역처럼 풀면 됩니다. 제가 해설 강의는 보여주지 않았지만 합법작문은 따로 방법이 없고요. 그냥 연설문 서론 보고 앞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구나. 대화체 대화가 앞으로 어떤 내용을 대화한다라고 어떤 수로 대한다고 말하고 있구나. 기준을 잡고 읽으면 너무 쉽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화법 작문은 독서 영역과 같다라는 생각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제가 문학도 말했지만 문학도 결국은 90% 독서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문법도 제발 암기하지 마시고 요즘 문법은 기본적인 개념을 토대로 응용하기를 원해요. 좀 전에 우리가 문제 풀었듯이 의문론을 푸는데 의문론에서 이게 유마 비마 지는 거 안 묻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제가 풀어진 않았지만 11번, 12번에서도 뭐 어미가 나온다고 했을 때 어미를 암기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기라는 조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지 일일이 무슨 어미가 뭐다라고 암기하고 정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토대로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될 것들은 있지만 만약에 품사에서 관용사라면 아 체언 앞에서 꾸미는 역할이다 온리 체험만 꾸며 라는 개념은 암기하지만 관용사에 속하는 게 뭔지 암기를 하다가는 딱 걸려들거든요. 관용사랑 형용사가 헷갈리기 때문에 그 사항을 풀 수 있는 능력? 그럼 형용사가 개념이 뭐지? 서술성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기본 개념을 암기하고 이해해야 되는 거지 형용사에 해당하는 사례 이런 걸 암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도 절대 암기하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문법을 따로 뗐기 때문에 문법의 어떤 영역도 기존하고 크게 달라진 않지만 암기를 통해서는 풀 수 없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이제 고3 가면 국어가 제일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 거예요. 시간이 못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때는 철저하게 많은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 내가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능력,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문법의 개념을 익힌다고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접근하세요. 수능 국어는 1년을 기점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지 하루아침에 오를 수 있는 점수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국어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더라도 아 논리를 알면 그동안 잘못 암기하고 정리하고 무조건 문제만 풀었던 친구보다 내가 국어는 역전할 수 있겠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출발로 새로운 방식으로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국어 반드시 1등급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